일본의 베리자 그리고 파워렌자 다이노산다에서 유키 다이노레드 역을 맡은 니시코이치로님은 1979년 10월 17일 사이조시에서 태어났다. 니시코이치로님은 학창시절 외교관을 꿈꿨으나 학교에서 공무원 지망생 같은 타입의 사람들과는 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당시 현지의 의류점에서 모델을 맡고 있던 중 도쿄의 모델 사무소 매니저에게 스카우트 되어 패션 모델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2년에 배우에 데뷔한다. 니시코이치로님은 2003년 파워렌저 다이노산다에 출연하였다. 그는 유키 다이노레드로 등장한다. 유키는 다이노 티라노사우루스의 파트너이자 다이노레드로 변신하는 청년이다. 출신지는 아이치현의 나고야이며 사망한 형 내외의 딸인 마이와 평범하게 지내던 도중 갑자기 다이노 티라노사우루스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다이노 브레스를 받아 다이노 썬더로 선택받는다. 마이와 다이노들 그리고 적인 에보리안을 제외하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사용하며 성격은 밝고 긍정적이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상냥한 인물이다. 아스카가 없을 때는 리더로 활동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니시코이치로님은 다이노산다에 출연하기 전에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유키를 연기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능숙해졌다고 한다. 니시코이치로님은 다이노산다 직후 꽃미남 히어로 붐의 영향으로 꽃미남 역의 오퍼가 많아졌지만 자신의 의향과 다른 방향성이었기에 당혹감이나 반발을 느껴 단독 화보집이나 지방 이벤트 등을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자신을 위해서나 팬들을 위해서도 불안한 일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고쳤다고 한다. 영화 다이노포스 대 고버스터즈 공연대결전 안녕 영원한 친구여에 출연했을 때는 후배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조언했다고 한다. 니시코이치로님은 2009년 카밀라이더 더블에 출연하였다. 그는 극중에서 2인조 궤도 트윈로즈의 일원이자 암제 도펀트로 변신하는 신찬민 역으로 등장하였다. 니시코이치로님은 2014년 우주연 사샤리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가이라 장군 역으로 출연한다. 그가 맡은 가이라 장군은 네오마드의 지배자이지만 예전 마드의 간부였던 가이라 장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우주범죄자로 전투 능력이 없는 일반인으로 등장한다. 니시코이치로님은 2014년 5월 5일 일반인 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이듬해 2016년 4월 8일에 장남이 태어났다고 한다. 니시코이치로님은 2021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다. 채널 이름은 니시코이치로의 서유기이며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가끔씩 다이노산더와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있다. 현재 구독자는 4,500명대이며 채널의 총 조회수는 약 37만회이다. 2022년 10월 도쿄국제영화제 아바레인저 20주년 특집 이벤트에서 20년 만에 신작 폭룡전대 아바레인저 20S 용서받지 못한 아바레가 제작된다고 발표되었다. 그리고 니시코이치로님은 20주년 기념 기획으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의상을 의류 브랜드와 콜라보하여 프리미엄 반다이를 통해 판매 중이다. 폭룡전대 아바레인저 20S 용서받지 못한 아바레는 올해 9월 1일에 일본에서 기간 한정으로 상영된다.